마파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2월 30일 뒤의 생일인 애명 태천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제는 또 팬들이 생일 이벤트로 만들어 놓은 장소를 늦은 밤 비가 직접 방문한 뒤 인스타그램에 올려줘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었습니다. 태연이는 다 계획이 있었다. 며칠 전 비는 위버스에 생일 이벤트 어디서 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비는 오빠 지금 뭐해요? 라는 질문에 저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라는 대답을 하더니 인스타그램에 선물 같은 폭풍 인증 영상들을 올려주었습니다. 일단 좀 창피한 것 같아. 됐어? 빨리 가자. 아미들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롤러랄라 신나게 갔는데 막상 사진을 찍다 보니 부끄러움이 올라온 곰돌이. 그나저나 혹시라도 근처에서 태태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개 타셨네요. 비가 간 이곳은 중국 팬클럽 바이두비바가 서포트한 곳으로 장소는 신촌현대백화점 근처입니다. 기간은 내년 1월 1일까지라고 합니다. 비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지고 인증샷 찍어도 참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신촌이니 근접성도 좋고 가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일 이벤트 장소 물어보고 보러 가는 중에 댓글 달고 인증샷 찍고 보람찬 하루를 마친 태영은 집에 가면서 보랏빛 향기를 신나게 부르는 장면까지 올려주었습니다. 그 옛날 보랏빛 향기지만 지금 이 순간 이보다 적절한 노래가 또 없네요. 미션을 완수하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 신나 보이죠? 태용의 방문에 팬들의 반응 또한 폭발적이었는데요. 이번 서포트를 주최한 바이두비바는 트윗을 통해 테테랜드의 테테, 보라색 세상을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은 마이너스 7도입니다. 따뜻하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태영은 영원히 최고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태영아 정말 정말 고마워. 영원히 사랑해. 라고 화답했습니다. 또 집에 가는 길에 불러준 보랏빛 향기에 대해선 보랏빛 향기 아미한테 보내는 세레나데 아니 뭔데 라며 감동하며 생일 축하 이벤트 보고 보랏빛 향기를 부르며 갔다는 게 또 날 울려. 보랏빛 향기라니. 등등 유난히 추운 겨울 밤이었지만 아미들의 마음에 따뜻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꼭 눌러주세요.